풀을 뜯는 양떼들 뒤로 동화같이 예쁜 바위섬 위의 몽생미셀 수도원은 천년의 기간에 걸쳐 수도원, 성당, 군사요새, 작은 정읍 및 왕족과 귀족의 접견실, 명상실 및 식당, 주택과 가게 등으로 보존되어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동화같이 예쁜 건축물로 디즈니 애니, 라푼젤과 마지막 콘서트 등의 영화 촬영 및 배경지로 유명하여 매년 약 300만 이상의 순례자와 관광객을 맞이하는 명소입니다. 성 미카엘의 산이라는 명칭의 몽생미셀은 708년 아브란슈 주교인 오페르 신부가 꿈에 본 미카엘 천사의 명령을 따라 성당 건축을 시작한 후 100년 전쟁 중인 1433년에 성체와 망루를 추가하고 삼중 성벽 등을 보강한 후 양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고 프랑스 대혁명기엔 1863년까지 70년간은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1969년 수도사들이 다시 거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14m나 되는 노르망디 해안의 수도원은 현재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셔틀에서 내려본 수도원은 그림같이 예쁘고 정문 앞엔 밀물과 석류시 넓은 갯벌이 펼쳐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좁은 골목과 마을로 들어가는 성문이 옛모습 그대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좁은 건물 양옆으로 중세풍의 건물과 가게들이 옛모습 그대로 영업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 후 계단을 올라 수도원으로 입장합니다. 중턱의 넓은 광장인 서쪽 테라스에 도착해서 주변 경관을 살펴봅니다. 섬 전체 960m가 하나로 건축된 거대한 수도원과 156m 높이의 황금 천사상도 올려보고 입구로 몰려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행렬과 더 넓은 개풀도 내려다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자 수도원 모형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불가사의한 건축술에 마음속 찬사도 보냅니다. 최초 성당은 그리스도 신체를 형상화한 로마네스코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100년 전쟁을 거치면서 제단부 등은 고딕 양식으로 보강 건축되었습니다. 3층에 있는 야외 정원인 회랑을 둘러봅니다.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기둥으로 지어졌고 중앙엔 푸른 잔디가 심어져 더욱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수도사들의 넓은 식당은 한 사람의 성경 강독에 맞춰 조용히 식사를 하는 엄숙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2층에는 둥근 돔 형태의 천정이 돋보이는 귀족과 왕족의 접견실도 있고 감옥으로 사용 시 외부 물자를 조달하는 큰 물레방아도 볼 수 있습니다. 장례 집전장도 있습니다. 1층에는 소박하게 설계된 생 테티엔 예배당도 보입니다. 수도원 내부 관광 후 동쪽 성벽으로 내려오며 입구로 몰려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행렬도 내려봅니다. 동쪽 성벽을 걸으면서 요새화된 성벽과 바다 및 망루 등도 돌아봅니다. 몽생미셀의 요새화 현적을 살펴본 후 들어왔던 입구로 나와 관람을 마쳤습니다. 지구 반대편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 해안의 작은 섬인 몽생미셀 수도원. 파리에서 400여 킬로미터, 차로 약 4시간을 달려야 하는 이곳을 왜 이렇게 찾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 방문 시 유의사항입니다. 해안에서 600m 떨어진 섬으로 긴 개풀과 조수 간만의 차와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방문 시엔 바람을 막을 방풍복을 준비하시고 찐 야경을 보시고자 하시면 수도원 사이트에서 야간 관람 유무와 스틀버스 운행 시간 등을 필히 확인 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에 걸쳐 지어진 수도원이자 유럽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몽생미셀. 어떠셨는지요? 장구한 역사만큼 많은 예안을 간직한 채 성 미카엘 대천사상은 오늘도 칼을 높게 치켜들고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생미셀 수도원에 대한 탐방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더 넓고 멋진 세상을 심층아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